이건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좀 빨라 보이죠? 아, 고속도로군요. 괜찮나요? 사람 괜찮나요?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깜빡 켜고 바로 들어오면서 앞에 차도 저 고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달리다가 앞에 공사 중인 게 있으면 옆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차가 거진 뭐100 정도 갈것 같아요. 그런데 블박차는 엄청 빠르죠? 하나, 둘, 셋. 깜빡이 세번 켜고 들어왔어요. 고속도로에서는 깜빡이 100m 전에 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깜빡이 세 번째 들어오는데요. 블박차는 속도가 빨라요. 들어왔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40m 될까요? 하나, 둘, 아, 40m 좀더돼 보이는 것 같아요. 한 칸, 두 칸, 한 50m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50m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둘, 50m를 한 2초 조금 안 되는 시간에 4, 50m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1초에 20m를 따라간다? 다시요. 시간 다시 볼게요. 그 정도는 안 되는 거, 안돼 보이는데. 이때. 하나, 둘, 셋. 좀 어렵네요. 잘안 보여서. 여기에서 이때 한 칸, 두 칸. 한 50m 돼 보이는데요. 4, 50m 돼 보여요. 4, 50m 되는데 사고 날 때까지? 3초 정도 걸리네요. 3초에 50m다. 그럼 1초에 한 16. 그럼 블박차 속도가 상대 차가 100이라면 블박차는 150m, 150, 150 정도 될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추정한 게 맞다면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게 블박차는 과속이에요. 상대차는 깜빡이 켜고 뒤를 안 보고 그냥 쑥 들어왔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깜빡이를 켰지만 이거 뻥뻥뻥뻥뻥 꺾기 전에 안한 가해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엄청 빨리 달린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밤에는 차로 변경할 때요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불빛을 보고 들어갑니다. 한번 보면 안 돼요.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최소한 두 번은 봐야 해. 빰빠밤빰빰 빠라밤. 그럼 불빛이 팍팍 팍팍 다가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처음에 깜빡이 킬때 켜고서 한번 보고 두 번째 꺾기 전에 한번더 보고 그때는 불빛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던 저런 사고로 이어지죠. 과속 잘못했습니다. 과속하지 않았으면은 브레이크 잡으면서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잡을 수 있죠. 근데 그냥 과속은 눈에 보고도 못 피해요. 여러분들은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8%. 과속한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2%. 경찰관은 속도 분석이 나오면 블박차가 과속이면 경찰이 말하는 과속이라는 것은 20km 초과했으면 당신은 중과실이다. 20km 초과하면 중과실인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한 경우는 중과실이다. 그렇다. 1. 그렇다. 중과실 맞다. 2. 중과실은 아니고
12대 예외 사유 중 속도 위반 사고에 해당될 뿐이다. 이거 중요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투표 시작. 보통 고의 중과실 그러죠. 고의 중과실. 무진장 무거운 과실이라는 거예요. 졸음운전 중과실인가요? 졸음운전 당연히 중과실이죠. 그런데 12대 중과실에 졸음운전 있나요? 없습니다.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막 핸드폰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거 보고 가는 거, 이거 중과실인가요? 엄청난 중과실이죠. 12대 중과실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이라고 말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2가지 예외 사유입니다. 예외 사유. 제일 무거운 중과실이 졸음운전. 그 다음에 앞 안 보고, 앞을 안 보고, 스마트폰 하고 가는 게 그게 중과실이에요. 또는 신호가 빨간불이고 뭐 알면서도 에이씨, 뭐 내가 먼저 갈 수 있지! 이런 거. 고의에 걸맞는, 그게 중과실입니다. 근데 경찰은, 12가지 중과실이야. 20km만 초과하면은, 그건 중과실이야. 저쪽은 깜빡이 켜고 뒤에 안 보고 온 거. 그건 일반 과실이야. 일반 과실은 그냥 일반 과실. 너는 중, 무거울 중. 네가 더 무거워. 경찰은 이렇게 합니다. 왜?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절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중과실인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스쿨존 사고 운전자 중과실이에요? 운전자가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근데 애가 푹푹 튀어나와서 부딪혔어요. 운전자의 10%만 잘못 있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입니다. 인식이법. 내가 중과실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12가지 중에 들어있어요. 중과실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찰관들은 12가지 정도 중과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설명해도 그래도 중과실 맞다는 분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중과실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12가지 예외 사유일 뿐입니다. 그 12가지에 해당되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음주, 무면허, 뭐, 12가지. 거기에 해당되면은 합의되더라도, 종합범위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한다. 즉, 공소권 없는 것의 예외 사유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14%는 끝까지 중과실이 맞다고 그러십니다.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들었으니까. 86%는 12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될 뿐이다. 자, 이번에는 12가지, 12개 예외 사유 해당되면 1. 예외 사유 해당되는 차가 중과실이기에 그 차가 가해 차량이 된다. 가해 차량. 2.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나 속도 위반이나 등등은 법규 위반에 대해 별도로 처벌 대상 될 수는 있지만 과실 비율은 속도 위반 또 음주도 있죠. 네, 음주 등은 과실 비율은 사고 자체를 보고 평가해야 된다. 아주 쉬운 게요. 음주운전이 무조건 가해 차량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속도 위반이 무조건 가해 차량이 되나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12가지 예외사에 해당되면 그 차가 무조건 되고 중과실일 때 가해 차량이 된다. 아니, 그건 법규 위반도 별도로 처리하더라도 음주운전 별도로 벌금 내고 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벌점과 범칙 부과되더라도 그러나 과실비율, 가해 차량 여부는 사고 자체를 보고 평가해야 된다. 어느 게 맞습니까? 투표 시작. 음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해 차량 되는 거 아니에요? 음주에서 정 잘 가고 있는데 좁은 길에서 그냥 큰 길을 잘 가고 있는데 큰 길에서 뻥 들이받으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음주차는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데 음주는 했지만 그래도 가는 건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좁은 길에서 좌회전 빵 들어가서 들이받고 음주네 네가 내 차량이야 그렇게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음주나 또 내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내가 신호 위반을 했는데 신호 위반했지만은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불법 유턴했어요. 불법 유턴했는데 옆에서 골목에서 나온 차가 그냥 못 보고 또는 보고서도 저 어디서 들어 빵 들이받으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전방 주시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옆으로 차로 변경할 때는 깜빡이 켜고 꺾기 전에 하는 거고요. 뒤로 갈 때는 후방 주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2%는 무조건 대 중과실이 가해 차량이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입니다. 예, 이건 잘못이에요. 사고 자체를 놓고 평가하는 겁니다. 2%는 12가지가 중과실이 아니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예외 사유일 뿐입니다. 98%는 사고 자체를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경찰관은 20km 초과했네요. 중과실. 그래 그것도 가해 차량. 그건 잘못이에요. 사고 자체를 놓고 평가해야죠. 꺾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과속 무진장 잘못됐어요. 그러나 뒤에서 이렇게 뒤를 봐야죠. 저 미친듯이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들어가면 내가 죽잖아요. 내가 다치잖아요. 저는 절대로 과속 옹호론자가 아닙니다. 한때 과속에 관대하신 한 변호사님 하면서 저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댓글들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죽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꺾기 전에 반드시 살피고. 아니 차로 변경할 때 그냥 꺾나요? 사이드미러 보고 한 번만 보나요? 최소한 두 번은 봐야죠. 한 번 봤을 때는 그 차의 속도를 모르잖아요. 두 번째 딱 보면 생고도 갖고 왔네. 그럼 들어가면 안 되죠.